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아멘. 할렐루야. 처음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21절 끝부분에 말하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라는 걸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호흡 속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열심, 예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받았을 때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알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그냥 물려져 내려왔으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는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것만 한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자라, 우리를 이렇게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이끄신 자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떤 이야기처럼 들어온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해서 자자손손이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고 가나안에서 그들의 나라를 성립을 한 것을 가르쳐 주는 데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구원이시고 그분은 반드시 구원에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들은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그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은 떡강주리가 마르지가 않고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그들에게 전혀 만질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고 그들의 구원을 말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땅에 있는 육체의 구원을 말한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만큼 잘 먹고 잘 살고 구원을 받을까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들은 이해를 못해서 율법을 지키려고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너희도 우리처럼 이 율법을 지켜야 돼 하니까 정말 그래야 되나?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말한 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심령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들이 아무리 육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육체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약속을 가진 백성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도 그 육체의 사람은 결국은 음행과 무슨 음행?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고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다른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 더럽게 여기는 것들을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가 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 그리고 주술,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거를 듣고 그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나 이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지자도 불러서 선지자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준 거지 누구에게 뭔가 물어보는 거에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점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또 원수 맺는 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원수 맺고 분쟁과 시기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들이죠. 그리고 분쟁하고 시기했고 분냈고 당짓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끼리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끼리 서기관은 서기관끼리 당짓고 분열하고 이렇게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육체의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도 네 교회 내 교회 당짓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고 자기의 뜻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분리가 일어나고 서로 판단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골로새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보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랬거든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인 죄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육체의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 육신의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육신의 사람으로서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그것 때문에 분냄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육체를 갖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뭐를 원한다고요?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산다 이거예요. 육체의 생각만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런 사람을 또 17절에서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아멘. 육체의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본래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성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분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는가를 모르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왜 하나님이 다니게 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거는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교회만 나가는 거, 육체 일에 열심을 내는 거, 이런 사람을 이성 없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이걸 알고 믿어야지 그냥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평생을 교회 다니고 장로님 직책까지 받으시다가 돌아가실 때 천국에 가실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분을 내셨대요.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장로님으로 존경받게 하신 분도 마지막 순간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오늘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찾아야 되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육체일은 누구나 한번 태어난 사람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요. 그리고 한 번은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것이 끝이라면 이런 말을 쓸 필요도 없고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처럼 죽은 후에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우리의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태어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살면서 한 말, 한 행동, 한 생각, 마음에 품은 거, 입으로 뱉은 거, 행동으로 한 거, 사람을 힘들게 한 거, 아프게 한 거 또는 착한 일 한 거 다 낱낱이 그분의 책 앞에 기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산소를 볼 수 없잖아요. 그 산소를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걸 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부족함도 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보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래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판단으로 이러쿵 저러쿵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르쳐 준 만큼만 말할 뿐인 거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만난 예수 깨달아 알게 된 거 그것밖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만큼 못 전하고 조금만 전한다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거냐 깨달은 만큼 전하는 거니까 당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똑같으세요. 내가 안 만큼 요구하세요. 모르는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만큼만 하시면 돼요. 문제는 깨닫게 했는데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육체로 열심을 해도 행하는 게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은 본능으로 살아요.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피곤하니까 일하기 위해서 자야 되고 이게 본능이에요. 인생은 본능으로 살아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 표현한 거예요. 나를 짐승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놀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방해를 하면 분을 내고 내가 원하는 길에 뭔가 막히면 화를 내고 거기서 좌절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것으로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물 없는 샘이라고 말해요. 열심히 샘을 찾아 돌아다니지만 샘을 찾지 못하는 거. 늘 갈급한 거예요. 돈을 벌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필요로 하게 되고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물 없는 샘인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이리저리 끌려갈 뿐인 거예요. 안개가 바람 한번 불면 슉 가버려요. 내 존재라는 게 이렇게 있어도 주님이 이제 너 와 그러면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인생에 내 모든 걸 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그 잠깐 있는 인생 몇십 년을 살지 모르는 여기에다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백세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영원히 영원히 자자손손이 그곳에서 왕이 나오고 그곳에서 민족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보이는 육체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이 단 줄 알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땅, 그 영원한 생명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샘플로 삶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주셨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의 나라가 세워져야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거지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기를 너무 원해요. 휴거하기를 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생명도 부활도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자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따라서 육체의 열심을 내는 자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살겠지만 다투고 아웅다웅하면서 살다가 바람에 날려가는 안개처럼 그렇게 끝나버린 게 육체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 게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것에 유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봉독한 말씀을 보니까 더욱 세상에서 피해서 교회에 온 자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리켜줘서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계속 갖게 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또 유혹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어야 될 게 교회인데 교회 와서 번영신앙이라는 거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받게 해서 교회를 오는 그런 마음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줘서 교회 나가면 이때까지 망했던 게 다시 살아나고 이때까지 돈 못 벌었던 게 돈을 더 잘 벌고 교회 나오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나머지 것 다 더해주리라. 내가 육체의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즐겁고 기뻐하는 거 그거 니네들이 원하는 거 내가 잘 알아. 그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얻을 수 있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했다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걸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초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지게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경계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경계선을 긋는다. 이 말은 잘 인식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사이의 경계, 너희가 분명히 이건 아니야 라고 내가 경계를 정했는데 이 육체의 일, 율법을 지키고 뭔가 행위로서 하려는 것은 구원이 없어.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해 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성령의 일을 말하더라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 비유를 어떻게 말했어요? 하갈과 사라가 낳은 아들로 표현을 하면서 사라가 낳은 아들은 이삭이고 하갈이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은 유업을 같이 나눌 수가 없다. 종의 아들은 유업을 같이 나눌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성령의 일은 무엇인가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22절로부터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성령이 너에게 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해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저렇게 잘못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진리의 영이기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신하여 믿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신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방언을 하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자, 그럼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일이 뭐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안에서 자유의 기쁨,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의 기쁨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가 되어져서 영생을 기다리며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험악한 죄악 덩어리를 용서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용납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을 자비롭게 여길 수 있게 하셨어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게 했어요. 또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고 절제해. 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나? 왜 그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고 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의 무궁한 능력에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 이거를 아니까 육체의 어떤 노력으로 열심히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끄시는 대로 사랑하게 하시니 사랑하고 자비하게 하시니 자비하고 양선하게 하시니 양선하고 충성하게 하시니 충성하고 절제하게 하시니 절제하고 오래 참아 기다리게 하시니 소망을 가지고 참는 자가 되어지니 믿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또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신 그 길을 내가 알고 나도 그와 같이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예수님을 증거하기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 성령의 열매를 못 맺냐는 거죠. 내 안에 두 마음, 우리 있어. 두 마음, 죄의 마음, 또 믿음의 성령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여서 육체의 마음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데 아주 굳세어라 금순아 육체의 마음을 굳세어라 붙잡고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건 죄인인 거예요. 나는 거듭난 자인 거예요. 옛사람은 내가 아닌 거예요. 옛사람은 죄의 사람이고 거듭난 새 사람이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성령님이 준 생각과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산자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옛사람은 생명이 없는 물 없는 샘 죽은 자 이성 없는 짐승 근데 뭘 따라가겠어요? 이쪽을 여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옛사람과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 모든 습성, 행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생명의 사람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영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도록 하시면서 이 땅에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축복 다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복받고 싶으시면 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사람으로 살아야죠.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해도 이 저주받을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복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죄의 사람들은 보니까 세상 복 많이 받았는데 마귀도 복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복과 저주를 경험을 시키시는 이유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냐 아니면 영원히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 가운데서 이거를 경험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고통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잠깐의 기쁨이고 잠깐의 고통이지만 육체를 딱 벗는 그 순간에 영원한 기쁨이냐 영원한 고통이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체의 사람이냐 내가 육체의 사람이라면 맺는 것은 19절로 20절 말씀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21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것만이 참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적할 그 누구도 없고 이것을 제해놓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을 누구도 해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심으로 인해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내게 주신 이유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 구원의 하나님은 단 한 분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나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도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4절로부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내 안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옛사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할 거라고 했던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는 거,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이방인, 이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는데 이 죄를 헐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거는 매해마다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되고 영원히 온전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임시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이 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고 한 몸 새 사람을 입어서 평안으로 전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십자가가 성령을 보내주는 길이고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고 이 십자가가 바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믿음의 사람이 안 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죽어야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부분이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흠도 티도 점도 없는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거. 물 세례를 받은 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성막에 첫 번째 안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듯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심령에도 여러 번 안에 두 번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물로 씻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성령 세례는 뭐예요? 한 번 이래가 아니라는 거죠. 믿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성령으로 날마다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도 육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일 새로워지는 거, 매일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매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거. 오늘 보면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매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아무에게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에게 이끄는 대로 사니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말도 하게 하는 대로 하고 행동도 하게 하는 대로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주 안에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갖는 것도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고 거룩하고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이 더 나아가서 내 일가 친척이 더 나아가서 내 주의 이웃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 이 구원함을 받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서로가 화평케 되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어질래니까 육체의 일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육체 사람이 올라오면 열심히 얘는 죽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다 말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길을 다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말하고 싶은 것을 내게 말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님으로 내 안에서 나에게 말하시면 내가 듣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성령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걸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하시니까 말씀이 어디서 올라오나 이 안에서 올라온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하시니까 성령님은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시니까 근데 이게 꽉 차면요 그냥 알아져요. 그만큼 우리가 다 사로잡히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내 입이 열려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닌데 입에서 줄줄줄줄 말이 나와. 아, 성령님이 지금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채워져야 돼요. 충만하게 채워지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니까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성령님의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영광, 헛된 영광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영광을 구하려 한다면 이것은 육체의 영광이잖아요. 이건 헛된 영광이거든. 그러니까 내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시기하고 다툼하고 분내고 당짓고 이거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헛된 영광이에요. 근데 헛된 영광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노엽게 하지 않아요. 왜? 살리는 입술이니까 노엽게 하지 않죠. 나를 죽이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일하고 이 빌립보서에 나온 말씀이죠. 서로 다툼이나 시기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 투기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남을 노엽게 하지 않아요. 입이 일단 부드러워요. 말이 부드럽게 나와요. 왜? 여기서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고 나가지. 내가 죽었으면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또 투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아, 참 잘 됐다. 너무 기쁘다.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은사도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그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시고 협력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있고 나는 없어도 나는 또 이게 있고 다 각자에게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준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할 때 아름답게 뭔가 이루어지죠. 혼자 다 해. 딴 사람은 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말이 안 되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우리 몸이 각자 이게 지체가 다 역할이 다르듯이 아무리 손가락 다섯 개가 있어도 큰 걸 쥐려면 이 다섯 개 갖고 안 돼. 꼭 열 손가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함께 뭔가를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지체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몸이 건강하려면 뭔가 이 지체가 다 서로 연결해서 협력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와 같이 돼야 될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몸을 빗대어서 신약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뭘 말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고 성령의 일은 아무도 금지할 법이 없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도록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본을 보이셨고 또 그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그거는 누구는 그렇게 살고 누구는 아닌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만 구원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만 휴거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만 부활이 있어요.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자가 되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필요하다 말하기 전에 주세요. 필요한 거 당연히 주시고 그 이상으로 주세요. 우리 이런 신나는 삶을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신나야 돼요. 만날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이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걸 누리고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는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